수소 드론 전문 기업 BOH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항법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드론 비행 시연을 선보였습니다. BOH는 어제 서울 광나루 비행장에서 드론 3대의 자율편대 비행 시연회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선보인 무인 이동체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에어로색은 기존 드론 시장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던 보안성, 확장성, 편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. 군집 비행을 통해서 수색이나 정찰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. 또한 아이온돔처럼 미사일을 날아왔을 때 근처 피격 지점으로 가서 자폭하는 행위를 하여 미사일을 대칭 추락시키는 패트리어트와 같은 대공 미사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기존 드론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전력 소모로 비행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으며 수천 대의 드론도 자율편대 비행 형태로 각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BOH는 미국 보잉사와 록히드 마틴사를 거치며 최첨단 무기 시스템과 항법 시스템을 개발해왔으며 이번에 개발한 에어로색은 드론 외에도 로봇, 자율주행차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.